현재우 총문장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Crack. Crack. 아이고야. Okay. A player hit the ball. Player hit.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대로 쓰기. 뭐? 한 선수가 치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player hit? 오케이, 얘는 왜 없어지죠? 얘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왜 없어졌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 player hit? 뭐라고? What a player hit? 아,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 the ball. 오케이, 누가다는 뭐예요? 여기서 누가다 누가 한 선수가 뭐한다? 친다. 한 선수가 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더즈. 그렇죠. 하다시 중에 더즈인 이유는 이 선수가 한 명인데 만약에 남자라면 한번 길어봤자 he 선수가 여자라면 she. He, she 뒤에 나오는 하다시 속엔 does 넣어야 된다 했죠. He, she, i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A bad fall. A bad fall to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to the gr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어, 무엇? 그 땅 To the ground 뜻이 뭐예요? 그 땅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되네.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었더라? 언제? 아이고야 언제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또는 어떤도 된다 했고 어떻게 어떤 왜 중에서 to the ground가 이런 뜻이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선생님 재빈 저 때려요. 재빈 가 빨리. 어. 네. 하나 더 해 너. 시간 남는 모양인데 하나 더 해. 박재빈. 네. 어 하나 더 해. 이게 언제 그랬더니 그 땅으로야 어디 그랬더니 그 땅으로야 누구 그랬더니 그 땅으로야 무엇 그랬더니 그 땅으로야 그래 그거 하는 거야 재우야. 그러면 우리말로 영어 순서대로 어디로 방망이가 떨어졌 하나의 방망이가 떨어졌니? 떨어졌니야? 아니 떨어지지 오케이 okay,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그리고 Where A bat fall 이렇게 하면 돼? Okay. 여기에 아, 여기에 누가 하다는 어디서 누가 다. 하나의 방망이가 뭐한다? 떨어진다. 그럼 여기엔 누가 a bat이 뭐한다? falls 한다네? 예,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Where 묻게? does a bat fall? 오케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a bat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A bat falls to the grou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더즈. 오케이. 하다시 중에 두가 아니고 더즈인 이유. 요거 뭐라 그래야 돼? 이래도 되겠네. 네.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란 말이야? It. 그게 떨어진다 이 말이죠. He, she, it이 하다시를 가지고 있을 땐 does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이렇게? Cheers. 그렇죠. The crowd cheers. 뭐라고요? The crowd cheers. The crowd cheers. 오케이. 그 다음 I'll run and pick up the bat. 뭐? I'll run and pick up the ba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잘 알아두세요. Run and pick up the bat이 뛰어가서 방망이를 짚는다지. 네. 그쵸? 네. 그럼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혹시 재우가 생각해볼까? Run, 뛰어가서 방망이를 짚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우리말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누가 뛰어가서 짚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너 뭐해? 어, 나 뛰어가서 방망이를 짚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엇을은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하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한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가 한다. 네가 한다. You do. You do. 너는 하니. Are you? 오케이. 네가 한다. 다시 볼까요? 네가 한다. 누가? 네가. 뭐 한다?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두의 뜻이 뭐예요? 두의 뜻이 뭐라고 그동안 배웠는데 네가 한다죠. 누가? 네가. 뭐 한다?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서 두죠. 그럼 이 속에 두 속에 뭐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있죠. 그러면 네가 한다? 네가 한다? 네가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I run and pick up the b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두? Okay. Run의 뜻이 뭐예요? 달리. 달리다. 무슨 시야? 하다시. Pick up. 무슨 뜻이야? 집어든다? 집어들다. 그럼 픽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 그 하다시 중에 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이건 붙였어야지. 오케이. 그러면 A bad boy at baseball games. 난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될까? 야구시합에서 배트보이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넌 뭐니? 난 야구시합의 배트보이야. 넌 뭐하는 사람이야? 난 야구시합의 배트보이야.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하다시 중에 두? 어디에 두가 들어있는 도대체? 여기에 두가 들어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두가 들어있나? 하다시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말인지는 알지? 배트보이의 뜻이 뭐야? 배트보이고 얘는 뭐야? 피동사. 그러면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피동사.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Are you? 했더니 I am 이렇게 대답하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 그러니까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대답도 비동사로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hat are you? 했더니
I am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어디가 조금 틀렸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이거? 이거 뭐라고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아까는 뭐가 빠졌어요? 어를 빼먹었었죠? What are you? 너 뭐하는 사람이야? What are you?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너 스피킹 제출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러고 보니까 왜 제출 안 해요? Being a bad boy. 오케이, 좀 더 연습하고 오세요. 그리고 스피킹도 제출합니다. 내가 스피킹 꼭 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